자, 지루하게 박스권 이루다가 장대양봉 세우면서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미국 선물이 갑자기 같이 뛰어오르거든요. 그 영향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박스권 돌파했다면 40.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여기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텐데, 윗꼬리 달면서 또좀 심상치 않네요. 자,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건데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되면요, 확산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뚫으면 밑으로 뚫으면 밑으로, 위로 뚫으면 위로 갈 가능성 높아요. 그거 하나 참고하십시오. 장대 양봉의 거리랑 세우면 이거 뭡니까? 위로 가겠다 그러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야, 이게 참 저항으로 꺼놓은 여기가 가서 딱 내려오네, 그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지지와 저항. 그렇다면, 아, 내려오면 여기 또 지지거든요. 저항 받던 부분. 그래서, 아, 아까 위에서 좀 끊을려 하다가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일단 챙깁니다. 내려오면 다시 매수합니다. 매도 안 해요. 자, 800달러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돼요. 천천히 내려오면 다시 매수 잡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우 호중. 이제 그만해도 돼. 1150달러 벌었거든. 여기 저항이라서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돌파형이니까 매도는 죽어도 아니야. 내려오면 매수. 자, 미국 선물도 상승세입니다. 다우 선물 1.69, 나스닥도 1%. 최근에는 동조화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굳이 뭐 여기 좀 빠질 수 있다 생각해도 그건 패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수해야 돼. 그거를 잘 못하는 게 많아. 호두까기인가 뭐 이런 애들 있지. 걔들 쪽팔려가 못 올린다. 왜 어저껜가 1,000만원 잃었더라. 엉망으로 하거든. 여기서 매도 때려 걔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망한다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매도 때리니까 망한다고. 걔는 구독자들이 슈퍼챗 안 쏴줬으면 벌써 망했어 걔. 저도 안심 못합니다만 손절 빨리빨리 안하고 미련 부리고 하면 박살입니다. 박살. 주식하고 달라요. 얄짤 없습니다. 여기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잠깐 매도 때렸다가 다시 매도 들어갈 겁니다. 야, 호중아. 귀신같이, 형. 응? 여기 잘 못 넘어가는 것도 알고 있거든.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역추세는 그냥 가볍게 끊고 나온다. 호중아, 형이 몇백만 원짜리 지금 공짜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몇백만 원짜리. 내가 피눈물 흘리고 땅바닥 처박혀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느꼈던 거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봐야 될 필요 있는데. 그죠? 매수매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잖아. 만약에 내가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호중이처럼 맨날 죽으라고 파고 있는 거고. 아유, 좀 뭐하는 거야 저거? 주식한다는 놈이 뭐 해외선물 펴놓고 뭐하는 거야? 이렇게 아메바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지. 거기까지만. 야, 호중아, 조금 전에 진짜 중요한 얘기 했다. 이거 봐봐. 역추세잖아.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거 잠깐 먹으러 왔잖아. 하면 안 되는 건데. 난 초보는 아니잖아. 응? 그러면 이걸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뭘 길게
끌고 와야 된다고 상승 추세, 여기 추세, 지금 상승 추세니까 추세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역추세 매매는 짧게 짧게 챙기고 그냥 놔버려야 돼. 왜? 지지권에서 반등 팍 하는 경우가 많거든. 1322달러 11연승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우연일 것 같습니까? 이거 우연일 것 같아요. 뻘겋네. 와우. 이거 실계좌예요. 조회해볼까요? 조회합니다. 제가 매매 별로 안 해서 4월 28일 해볼게. 아 28일 하면 안되지. 27일 해볼게. 여기부터 했으니까 조회. 맞죠? 거짓말 아니에요. 1000달러입니다. 된 거 아닙니까? 11연승 하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 데리고 와봐라 그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용인하고 일단은 돌파형 가능하니까 일단 들어가 봅니다. 왜? 강하게 갖고 죽는 듯 했으나 안 죽고 들어올리니까 들어올리면 여기 다 더 올라가거든요. 뭐 여기 있는 애들이 매도 때렸던 아까 내처럼 매도 때렸던 애들이 빨리빨리 안 끊어내고 어어어어 하다가 푹 치고 가면 손절 바바바방 넘어서 올라간다고요. 손절 나오면서 올라간다고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할로 여기 지지할 거니까 척척 사가지고 적당히 평균 단가 여기 되면 올라오면 적절히 끊어내면 돼요. 이거 무료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8명 보고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중아,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30분 봉 펴놓은 거야. 그래서 1봉 펴놨다고. 30분 봉으로 보면 40.60까지 갈 수 있어. 여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좁게 이러면 보이긴 한데 이거 뭐 눈에 안 보이잖아. 응?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고. Understand? 더 큰 비율로는 40일까지도 갈 수 있어. 41달러. 워낙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보이겠지. 어느 정도. 그렇지.
여기를 목표로 가는 거야.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야, 이 원포인트 레슨이네. 그지? 호중아, 너 아무 상관없잖아, 나하고. 오히려 유료 회원들은 방송에 안 들어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거 옵션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의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 들어오면 가르쳐 주는데. 일단 잘 못 넘어가고 막 흔들리고 있어요. 대세는 위입니다. 뭔가 하면요, 30분 봉에 보면 이평선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다 깔아놨네? 밑에 다 깔아놨네. 뭐 보기에도 갈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네.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목표치 갈 여력이 충분히 있네. 그러면 물릴 때 물릴 값에 상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하방향 여기 밀린다고 들어갔다가 아까 나처럼 잽싸게 안 끊고 나오고 여기 올라가면 손실이잖아. 아, 이거 버티고 있는다고 잽싸게 손절해야 되는데 하다 붕붕붕붕 가면서 그냥 끝장나는 거야. 만약에 위로 가면 추세는 무서운 거거든. 추세는 무섭다고. 그 방향으로 죽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팁. 여기 박스권 상단에 받친다 싶어서 매도 들어갔다면 잽싸게 먹고 그냥 짧게 끊고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거 그냥 배제하는 겁니다. 왜? 역추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직까지 뭐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만 잠바람 푹 치고 가면 완전 끝장나거든요. 야, 근데 잘 못 넘어간다. 근데 호중이, 너가 코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트레이더로서의 동질감 이런 게 느껴져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 사실. 응? 누가 붙잡고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냐 솔직히. 추세 방향은 있잖아. 이렇게 밀려도 반등할 수 있다는 이런 지지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 마음이, 심리가. 나 별 하나도 안 불안하거든 진짜. 지금 하나도 안 불안해 진짜. 왜? 풀로 안 질렀고 좀 내려오면 뭐 끊든지 아니면 내려오면 그냥 추가하면 반등 나오면 그냥 끊고 나오면 손실 별로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여기 저항저항 뚫었는데 여기는 지지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반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 푸스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불안해. 여기 불안불안해 이러면 야, 치고 하면 끝장나는데 싶어가지고 불안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추세대로 해야 돼. 세게 빠지네. 지금 끊어도 상관없어요. 제 목표는 거의 1000달러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빼기 하면 1000달러 비슷하게 되잖아. 와, 너무 세게 빠진다 이거. 근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때 매수한다? 2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저항 돌파인 여기는 지지로 바뀌니까 적당히 올라오면 끊고 나오면 돼요. 상승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을 때 대응.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고점 이런데 돼버려. 욕심 따위 부리지 말고 갔다가 픽 내려오는 경우 많으니까 손 못 써요. 더 올라가면 두 개 더 있잖아. 두 개 더 있잖아. 야, 근데 이건 빼야 되겠다. 너무 세게 간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대 연봉 다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이거 치고 가면 강하게 가거든요. 푹 갑니다. 왜?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빠진다고 매도 더 때렸을 거거든. 그런 심리 많이 작용합니다. 여기 뚫으면 난리 납니다. 여기 뚫으면 난리 나요. 갈 수도 있어요. 난 배짱 부리고 있어. 왜? 1300달러 벌었거든. 아무 부담 없어. 나는 이게 선수만.
밑으로 빠져봤자 오늘 플러스야 거의. 그러면 11연승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야. 별 부담 없어 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매도 주문이 접수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 급할 거 없어요. 지켜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이바이. 오종이. 자, 저도 그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가봤자 거기서 거기 그 갔고요. 자, 오늘도 수익 여러분들께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11연승이고요. 9,267달러, 오늘 1,310달러, 누적으로 9,267달러 수익 났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